구데리아는 1945년 3월 6일 히틀러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정예 기갑부대를 헝가리로 보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구데리아는 너무나 화가 나서 자신의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히틀러가 정말 혐오스럽고 역겹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45년 1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려면 4개월이 남은 상황. 이 시기 2차 세계대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부전선. 미군의 진격이 조금 지지부진했던 그 순간을 노리고 공세를 지시했던 희총통, 바로 발지전투. 1944년 12월 16일 시작된 발지전투는 1945년 1월 23일 독일 측에서 작전 중지 명령을 내렸고 1월 25일 전투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제 영미연합군은 독일을 향해 자비를 베푸지 않고 본격적인 독일 본토 침공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련과의 동부전선은 1945년 1월에 소련군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입성했고 당시에는 독일의 본토였던 동프로이센으로 소련군이 파도처럼 몰려오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동프로이센이 넘어가고 오데르강을 넘어오게 되면 독일의 수도 베를린, 바로 희총통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되는 상황. 이렇게 양옆에서 협공이 진행되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절박했고 누가 봐도 독일의 승리가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 당시 독일의 육군 참모총장은 바로 하인치 구데리안 대장이었습니다. 히틀러로부터 모스크바 전투 당시 후퇴 책임을 물어 해임되었다가 다시 복귀하여 육군 참모총장이 된 구데리안. 구데리안 대장은 이때 히틀러에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정예 기갑부대는 헝가리가 아닌 폴란드와 동프로이센 방면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베를린의 입구인 동프로이센을 최우선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소련군의 주력은 바로 폴란드, 동프로이센, 그리고 오데르강, 베를린 측선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밀리면 바로 독일 패망이었기에, 즉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데리안의 이 주장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희총통의 근거 없는 욕심과 낙관병이 또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희총통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웬일인지 소련군은 베를린을 바로 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련군은 1945년 초 오데르강에 멈춰서 힘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을 볼 것 같으면 소련군은 1944년 12월 말부터 이미 부다페스트를 포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독일이 간신히 부다페스트를 사수하고 있었지만 히틀러는 헝가리 지역의 유전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부다페스트와 벌러턴호스 코앞에는 독일에게 남은 마지막 유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생각했습니다. 유전이 있어야 계속 싸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원유가 없이는 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저 북쪽에 소련군이 오데르강에서 기력 보충 중이니 이 틈을 노려 남쪽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반격을 실시하자. 그렇다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다. 남아있는 정예 기갑부대를 동프로이센으로 보내느냐 헝가리로 보내느냐. 이 문제 때문에 히틀러와 구데리안 두 사람은 치열한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희총통은 역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구데리안은 1945년 3월 6일 히틀러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정예 기갑부대를 헝가리로 보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구데리안은 너무나 화가 나서 자신의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히틀러가 정말 혐오스럽고 역겹다. 그렇다면 1945년 3월 헝가리로 보내졌던 독일군 최정예 부대들은 어떤 부대들이었을까요? 헝가리 공세. 봄의 새싹 작전을 위해 요제프 비트리가 지휘하는 제6 친위 기갑군과 헤르만 발크가 지휘하는 제6 기갑군이 보내졌습니다. 이 부대들은 독일 제3제국에게 남은 마지막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6기갑군의 헤르만 발크 대장.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헤르만 발크 대장은 SS 소속은 아니고 독일 육군 소속입니다.
만물상자 TV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해 우리가 몰랐거나 관과했던 내용들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데요. 헤르만 발크는 전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독일군 내 최고의 실전형 장군으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말 그대로 판저 코맨더, 즉 독일 판저 부대 야전 지휘관의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만슈타인에게 기갑전에 있어서는 천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들판에서 그리스의 산악지대에서 그리고 소련의 스텝 초원에서 종횡무진했던 독일 판저 부대의 유능한 지휘자 헤르만 발크. 한 군사 전문가는 그를 이렇게 불렸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위대한 독일 장군 헤르만 발크. 그런데 이 당시에 아돌프 히틀러의 심리 상태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자신에 대한 강력한 환상에 도취되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다. 그리고 석유 자원에 대해 한이 맺힌 석유 집착 환자이다. 이렇게 요약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유럽의 부다페스트는 옛날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어 중세와 근대 유럽의 로망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유럽에서 사진빨이 가장 잘 받는 도시라고 불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리고 일전에 소개했었던 2차 세계대전 배경 영화인 새벽의 7인, 히틀러의 인간 백정이라고 불렸던 라인하르트 하이드리 암살 사건의 무대가 되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1945년 2월, 1944년 12월부터 버텨오던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를 마침내 소련군이 점령합니다. 안절부절하는 히틀러. 바로 이때 부다페스트는 퇴각하는 독일군과 쫓아가는 소련군이 벌인 공방전으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독일군은 후퇴하면서 소련군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다페스트를 가로질러 흐르는 다뉴브강 위에 교량 전부를 폭파해버리는 등 부다페스트는 거의 폐허가 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소련군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부다페스트에 입성하자마자 소련군은 보이는 여자는 족족 강간을 하는 등 무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소련군의 눈에 띄는 모든 여자들은 전부 다 붙잡혀서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다페스트 점령 때문에 히틀러의 봄의 새싹 작전이 발동되게 된 것입니다. 부다페스트가 함락되지 않았다면 히틀러의 무모한 봄의 새싹 작전 계획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1945년 3월 6일 히틀러는 반대하던 구데리안을 좌천시키고 봄의 새싹작전, 다른 말로 입춘작전, 즉 블라탄 호수 공세를 명령합니다. 이 공세가 독일의 진짜 마지막 대공세였습니다. 남아있던 독일의 금쪽같은 기갑부대를 모두 털어넣게 되는 전투였던 것입니다. 발라톤 호수 지역의 모든 수렁군을 포위하고 파괴하라. 그리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를 탈환한다. 부가적으로 소련군을 도나우강까지 밀어냈다. 이것이 바로 작전 목표였습니다. 발지 전투에서 이미 실패했음에도 또다시 반복된 히틀러의 엉뚱한 생각이었습니다. 발지 전투가 끝난 후 간신히 재정비한 제6SS 기갑군을 발라탄 호수 공세를 위해 헝가리로 보내버린 히틀러. 이곳이 반격 장소로 결정된 이유는 역시 석유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은 이때 이미 루마니아의 플로에시티 유전을 잃었고 독일 본토의 합성 석유를 만드는 공장들도 폭격을 당해 석유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헝가리에 남은 나지카니자 유전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다페스트가 함락당했고 이 유전조차도 곧 소련군에게 넘어갈 판이었기 때문에 공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 히틀러의 논리였습니다. 결국 베를린을 지키기 위해 오데르강의 모든 전력을 다 집결시켜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구데리안 참모총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봄의 새싹 작전을 강행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못하고 있지만 봄의 새싹 작전이 개시됐던 발라탄 호수는 헝가리인들에게 헝가리의 바다라고 불리는 중부 유럽 최대의 호수입니다. 이름은 호수지만 도무지 호수로 보이지 않는 것이 발라탄 호수라고 합니다. 지금도 바다가 없는 헝가리에 해수욕이 가능한 바다와 같은 느낌을 주는 멋진 휴양지인 발라탄 호수. 중부 유럽의 최대 호수라는 발라탄 호수의 면적은 600제곱킬로미터로서 서울시 정도의 넓이를 가진 큰 호수입니다. 바로 이 호수가 1945년 3월 6일 봄의 새싹작전 혈투의 무대가 되는 곳으로서 독일군의 공세가 시작된 곳입니다.
발라탄 호수에서 시작된 독일 마지막 남은 기갑사단의 대공세, 독일 6펜저군의 JSS, JSS 무장 친위대 기갑사단, 그리고 헤르만 발크가 주장하는 독일 제6기갑군, 티거원 전차, 킹타이거 전차, 판터 전차, 야크트 판터, 야크트 티거 등 대전 말기 남아있던 독일 기갑 차량들이 동원됩니다. 과연 최후의 독일 대공세는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이 전투의 자세한 전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다음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